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협찬 리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 바로 요 제품, 바로 요 제품이에요. 이 제품 출시한 지는 상당히 오래된 제품이에요. 근데 국내에 이렇게 자주 입고되는 모델이 아닌데, 요번에 에어소프트 보급소라는 네이버 스토팜 대표님께서 이렇게 제품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제품, 사실 저도 이 제품을 LCT에서 나온 이 철제 제품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실제적으로 뭐 집에서 사용하는 이런 비비탄 총을 쏠수 있는 타켓들이 좀 저가형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저가형들이 많이 있어서 사용해 봤는데 정말 좀 불편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뭐 탄이 튄다든지, 아니면은 뭐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된 것들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파손이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예전부터 제가 몇번본 적이 있는데, 이 스틸판으로 만들어진 철제 통입니다. 그래서 무게는 좀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지금 박스 무게는 상당히 있는 편이고. 한데,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일반 집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를 사용하는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집에서 사용하고 비비탄 튀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어떤 제품인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를 개봉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안에 종이 타켓이 하나, 이제 비닐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철판, 각각이 분리가 된 철판들이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있고요. 요거를 전부 다 비닐을 벗기게 돼서 하나하나 조립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포함이 된이 공구가 있습니다. 공구, 육각 렌치와 나사들, 그리고 자석이 있는데, 이게 드라이버, 이 나사가 일반 그 십자 또는 일자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는 나사예요. 그래서 공구가 지금 저는 이 육각인 줄 알았는데, 육각이 아니고 십자 드라이버하고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되는 나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육각 L렌치가 하나 들어가지고 있는데, 이 한쪽 면이 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에어소프트 유저들이라고 하면은 요 육각 나사가 보면 육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 십자 드라이버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조립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뭐 드라이버 요거가 이렇게 육각으로 하다 보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커트컬 같은 걸로 십자 드라이버가 없어서 그걸로 했는데, 그게 좀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조립하는 과정은 이 박스 뒷면에 이런 식으로 조립하는 전체적인 과정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제로 구매를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철판의 바닥과 옆면이 안으로 들어가는지 바깥으로 들어가는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명확하게 어떻다라고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또 자세히 보면은 대략적으로 완성된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참조해서 조립을 한다라고 하면은 드라이버 쪼는 것들 이런 걸로 조립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품을 완전히 조립된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완제품을 옆에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조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스틸 재질로 완성이 되고요. 동봉된 이 자석이 있습니다. 이 자석, 이 빨간색 캡에 있는 자석이라고 하죠. 이 자석들을 타켓을 이 자석에 붙여서 한번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종이를 대고 이 타켓에 이렇게 붙여서 총네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뭐 본인이 편한 위치에 붙이면 되겠죠. 상당히 이게 자석의 자력도 세가지고, 마그네틱 자석이 정말 셉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붙여도 되고, 모서리를 붙여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켓 A4 용지 크기의 이 타켓은 실제로 한 10장 정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걸 다 쓰게 되면은 프린터로 A4 용지로 여러 개 이런 타켓 모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출력해서 붙이셔도 됩니다. 붙이셔도 되고, 안쪽은 우리가 비비탄을 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이 철, 그러니까 우리가 고깃집 가면 고기 구워 먹는 망처럼 되어 있죠. 이 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망으로. 이망 사이로 비비탄이 뚫고 들어가서 뒤쪽에서 이렇게 뒷판을 쳐서 이렇게 안에서 비비탄이 바닥으로 모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사격을 했을 때 어떤지 한번 제가 사격장에서 한번 테스트 사격을 했는데 보고 오시도록 할게요. 스틸 타켓에 저기 갖다 놨고 테스트 한번 너 한번 테스트 사격 한번 해볼게요.
느낌이 이게 그냥 시중에 팔던 그런 타켓이랑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근데 요렇게 지금 타켓에 들어간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사격을 했을 때 뭐 실제적으로 소리가 좀 납니다. 일단 뒤에 철판에 닿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늦은 밤이나 이럴 때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야간에 사용을 하는 거는 자제를 해야 되겠죠. 다만 전동건으로 야간에 사용을 하려면은 조립을 할 때 이 판 있죠. 이렇게 이 뒤쪽에다가 조금 두꺼운 고경도 스펀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댄다라고 하면은 이 철판에 맞는 이런 저기 소리는 덜 하니까 야간에도 전동건으로 사용하겠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만약에 사격을 할 때 우리가 이 타켓을 놓고 사격을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집에서 저 같은 경우는 리뷰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집에서 사격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 사격을 할 때 요 이 A4 용지를 안 붙이고 그냥 이렇게 BB탄만 놓고 한번 사격 나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타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영상 테스트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탄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A4 용지를 붙이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것도 안쪽 이 뒷면에다가 스펀지를 댄다든지 약간 천을 하나 대가지고 이 망을 뚫고 한 번 더 맞게 되면 바로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제 그 정도 튜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탄 튀어나오는 것도 좀 방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격대는 11만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초반대 형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만원 밑으로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실제로 마감도라든지 이 반영구적 아니 이게 뭐 반영구적이 아니죠.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이 이 위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도 그렇게 안 쓸 것 같고요. 거의 반영구적 이상 사용을 하고 또 비비탄에 의해서 파손될 우려가 전혀 없죠.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집에 하나 놔두고 비비탄 총 에어소프트건을 많이 사용하는 유저들이라고 하면은 집에 한 개 정도 가져다 놓고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게 되네요.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정말 튼튼합니다. 무게도 지금 조립이 다 돼 있는데 무게도 상당합니다. 무게도 다 돼 있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좀 아쉽다고 해야 되기는 그런데 비비탄이 들어가면은 비비탄이 원형 그대로 남지가 않습니다. 이 철판이기 때문에 비비탄이 거의 한 반 이상은 안에서 깨져서 밑으로 보관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기 가지고 빨아내든지 아니면 통에 버려서 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 비비탄을 재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사용한 비비탄을 뭐 게임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류탄에 넣고 사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은 깨진 비비탄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이 못한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비탄 깨지는 게 싫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앞서 말했듯이 뒤쪽에 스펀지를 좀 대주면은 충분히 비비탄 깨짐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수류탄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비비탄을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에어소프트 보급소 보내주신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제품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커뮤니티 글로도 올렸었죠. 거기에도 구매 링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제품들을 좀 저렴한 금액으로 사면 좋겠죠. 하지만 요렇게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는 이런 이 아이템들을 수입해서 파는 대표님들께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잘 돼야 우리도 국내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이런 에어소프트 용품을 구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에어소프트 쪽으로는 조금 발전이 좀 떨어지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은 에어소프트 강국, 대만 넘어서는 에어소프트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국내 건샵들 좀
애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하시는 분들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무튼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포함된 이 A4 용지를 다 쓰시고 나면은 여기에 뭐 예전에 어떤 분 보니까 김정은 막 사진 붙여서 하는데 뭐 내가 평소에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딱 붙여서 출력해갖고 하고 또 이 사신 분들 중에서 제 얼굴 막 이렇게 출력해놓고 쏘시는 분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에어소프트 보급소 대표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어소프트건 에어소프트 용품을 리뷰하는 입장에서 이런 협찬 리뷰는 아주 손을 들고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모든 제품을 다 사서 다 리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가끔씩 이렇게 협찬 리뷰,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어소프트 건의 협찬을 받고 리뷰 유료 광고를 제가 체크를 해서 그런 영상을 올리면은 100% 다 노란 딱지가 붙어서 이 영상들은 수익 창출이 안 됩니다. 이게 에어소프트 유튜버 정책이 총포 이런 총기 협회, 총기 옵션들, 총기 분해 조립 영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노란 딱지가 붙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뭐 저희 입장에서 안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협찬 리뷰를 받아볼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조만간에 그 제 구독자분께 이벤트로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하시고, 이게 택배를 안 보내집니다. 제가 이렇게 조립을 한 상태라서 다시 뜯어서 택배를 보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분께 제가 이거를 아마 선물로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줄 수도 있어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테스트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제가 선물을 드리고 나면은 그것도 곧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